참고로 저는 민트파. 이렇게 뿌린 거죠. 맛있어. 이것도 너무 그 소시지빵. 일단 얘는 빼야 돼. 근데 열심히 그러는데 아깝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드손입니다. 오늘은요. 바로. 제가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. 일단은 지금 생각해둔 거는 디저트를 컨셉으로 해가지고 카페 갈 때 쓸만한 디저트 이모티콘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스케치를 막 쭉쭉 했어요. 요 정도? 이거 티라미수 케이크 이것도 하다 말았거든요. 그리고 약간 이 뿌린 거잖아요. 뿌린 느낌을 이렇게 살려주고 싶거든요. 브러쉬를 크게 해가지고 찍었어요. 이렇게 탁탁탁탁 뿌리는 거 있잖아요. 되게 묻은 거지. 좋다 좋다. 약간 이파리 같은 거. 로즈마리? 로즈마리 같은 느낌? 되게 안 보이네. 있는 게 낫나 없는 게 낫나 보세요. 어떻게 해야 되지? 채팅창이 한 이런 색이죠. 기본이. 민트 초코. 괜찮아요? 치즈볼 대신 뭘 그리지? 일단 딸기 빙수. 빙수를 좀 그려봅시다. 그리고 약간 딸기 아이스크림을 올리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? 딸기 아이스크림. 약간 눈꽃 빙수. 뭔지 아시죠? 그 느낌. 그릇을 항상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네요.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? 딸기 시럽? 시럽 같은 걸 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. 썰렁하니까. 정말 핑크핑크하네요. 그죠? 딸기 빙수. 그거를 뿌려줄까요? 하얀 거 있잖아요. 그 설탕? 설탕이라고 해야 되죠? 빙수 완성! 망고 빙수예요. 어때요? 맛있겠다. 많이 했죠? 이거는 뭐냐면 저기예요. 잠봉베르 샌드위치. 괜찮지 않아요? 햄이 어려웠어. 뭔가 표현하기. 근데 치즈볼은 디저트, 치킨 저기여가지고. 그 되게 귀엽게 생긴 거 있잖아요. 그 동그래가지고 그 레몬 모양이야. 이게 살짝 이렇게 아이싱을 이렇게 뿌려요. 이렇게 뿌리면 흘러가. 여기 옆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딱 톡톡톡 이렇게 있어. 이렇게 생긴 빵 아시죠? 그거 맛있는데 이게 너무 통통하게 그렸나 봐. 이뤄야 되는데, 그죠? 이거네. 보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레몬 껍데기 같은 걸 이렇게 올리더라고요. 레몬을 그릴까? 조그만한? 그렇게도 올리던데? 이렇게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. 이렇게
생각보다 바로 그려버렸네. 에이 정말. 살짝 또 초록색으로 이렇게 데코를 좀 해주면 예쁠 것 같거든요. 괜찮다 괜찮다. 좋아. 귀엽다. 오케이. 일단은 제이크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 되나? 일단 하여튼 민트 초코 음료수가 있는데 민트 초코 케이크 하는 건 좀 그런가요? 참고로 저는 민초파. 이것도 너무 그 소시지방 카페스러운 아니잖아요. 이거를 당근 케이크 어때요? 왜 이렇게 각도가 불안정해 보이죠? 이렇게 할까요? 여러분 보세요. 결국 먹을 랭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거든요. 근데 몰라 또 이것도 어떻게 바꿀지. 일단은 그래서 모르겠고, 그리고 이거 전봉별이 이거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뭔가 흔하게 먹는 건 아니잖아요. 일단 얘는 빼야 돼. 근데 열심히 그랬는데 아깝다. 어때요? 아이스크림 마글링 골드존.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 그냥 뜨아랑 라떼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추가를 해줬고, 지금 이렇게 정리를 파일 정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카페도 그렸어요. 카페 가자고 약속 잡을 때나 이럴 때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 같이 그려봤습니다.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완성이 됐거든요.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도 만들고 완성을 했습니다. 드슨기 달다구리콘 많이 사랑해주세요. 골드선 골드선.